네. 그럼 그게 좋은 강의냐고 했을 때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냉정하게 따졌을 때. 네. 근데 그래도 이 강의 한 시간 동안 이 CS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깨우치는 게 있어야 돼. 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둘이서 느끼게끔 한다거나 아니 어떤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전달하기 좋죠. 강사님이 지금은 이제 처음 강의라서 내가 다 말해줘야 된다는 이제 강박도 사실 있어요. 어쨌든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쌓다 보면은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질문도 하고 질문을 답변을 드리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활용해서 강사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반영을 잘해줬어요. 기대 이상으로. 아 정말요? 책을 보면서 아주 그냥 후딱후딱 했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렇게 만들기보다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저희가 3주 만에 뵀었잖아요. 그때 만든 거에 정말 절반의 절반 시간을 와. 투자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만으로 하루에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강의를 할 황주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만으로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어떻게 무슨 인사길래 단골 고객을 하루에 5명이나 늘릴 수 있나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랑 들어오시면서 인사는 나누셨나요? 네, 나중에 짝 활동이 있을 거니까 빨리 인사 안 하셨으면 지금 빨리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호감 가는 인사로 하루에 5명 단골 고객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인사를 언제 해야 될지 우리는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인사의 때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인사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강사로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또 어디 식당을 들어갔을 때 또 사장이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런 한때 인사를 할 때가 있고 인사를 안 할 때는 오는 길에 혹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지하철 탄 옆자리 분들에게 인사하시나요? 인사 안 하시죠? 버스 같이 탔는데 또 옆에 서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나요? 인사 안 하죠. 저희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인사를 안 할 때는 인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호감을 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할 때에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불만이 생기기가 쉬워요. 당연히 인사 받아야 되는데 저 사장님은 왜 식당에 와서 인사를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저 같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저도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하게 되었으면 아 이게 살짝 고민은 하겠지만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처럼 인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사를 하게 되면 쉽게 호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인사를 할 때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사를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백화점에선 어떻게 호감 가는 인사를 할 수가 있냐 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는 관계, 친절, 신뢰, 맞이의 시작입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강사와 교육생과의 관계를 시작이 되고 또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넴으로써 친절을 먼저 베푸는 시작이 되고요. 신뢰를 금방 영상처럼 쌓을 수 있고 맞이의 시작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처럼 호감을 주는 인사법은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두 번째 표정, 세 번째 멘트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부터 살펴볼 텐데요. 타이밍, 인사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하시나요? 눈 마주쳤을 때? 네, 인사는 언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들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5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바로 정답은 아까 말씀해 주신 3번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인사를 하는 타이밍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해요. 어느 때냐면 다른 때는 살펴보시면 고객이 그 점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만 듣는 그런 인사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좀 더 아,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하여 호감을 쌓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 눈이 마주친 타이밍에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될까? 표정은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눈썹, 눈가, 입가인데요. 이 세 가지 근육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을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들어가서 인사할 때 다른 매장 보면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표정이 딱 굳으셔가지고 웃고 계시질 않아요. 고객 만났을 때 이렇게 웃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가 하루에 한두 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표정은 정말 자주 사용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 근육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사용하셔서 짝꿍에게 짝꿍은 볼 수 없도록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한테요? 짝꿍에게. 아, 짝 서로에게? 네. 그래서 저희는 붙여줄 스티커를 색상을 보고 아, 내가 이 표현은 좀 더 표정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짝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짝꿍은 도대체 내 짝이 어떤 색을 나한테 붙였을지 어떤 표정을 표현할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앞쪽 순서대로 조금 더 비슷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순서대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표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표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정을 이용한 활동을 자주 하다 보면 얼굴 근육을 좀 더 쉽게 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웃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하셔서 고객을 맞이할 때 밝은 미소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멘트입니다. 고객을 맞이하실 때 어떤 멘트로 맞이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 뒤에 고객님이라는 한 단어만 더 붙여줌으로써 그 고객이 좀 더 구체화되고 아, 나에게 하는 인사이구나 라고 집중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봤을 때 고객에게 눈을 마주치는 타이밍에 고객을 밝게 맞으면서 웃는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뒤에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좀 더 구체화시키는 호감 주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고객이 좋으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고객이 맞이를 하면서 기쁨을 또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고객이 기쁨을 느껴서 돌아오는 그 말 한마디에 좋아져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더 먼저 친절한 인사를 건네고 그것으로 단골 고객을 더 만들고 추후에는 추가적으로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호감 가는 인사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실제로 큰 효과를 보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소할 수 있는 그 인사 하나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정말 300억의 신화를 낸 분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바로 현장 들어가셔서 이렇게 밝은 미소로 단골 고객 5명, 10명, 20명까지 늘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오늘까지 배운 내용 조금만 퀴즈 풀면서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인사의 중요성 네 가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관계. 네, 맞습니다. 관계. 뭐였죠? 관계, 신뢰, 맞이, 그리고 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호감을 주는 인사법에는 첫 번째 타이밍, 눈을 마주치는 순간, 표정은 웃는 미소로 눈썹, 눈가, 입가를 사용하고 멘트는 뒤에 고객님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주시면서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사만으로 하루에 단골 고객 5명 만들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이거 강의를 들으면 어떤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던 인사에서 웃는 미소와 좀 더 신경을 썼을 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이만큼이 크다. 그래서 단골 고객을 늘려서 우리도 인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라는 뜻이었어. 내 인사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내 인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네.
강의의 목표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강의를 딱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고 강의를 짜는 게 중요해요. 인사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 또? 인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 방법이 호감 주는 방법을 알게 해서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해서 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적어도 이 세 개가 계속 강의안을 만들 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어떤 페이지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얘기를 할 때 인사의 중요성은 그 네 가지의 시작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또 영상을 시작하고의 제 멘트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이 인사 한마디로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이 인사의 중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안 돼. 같아야 돼. 본인이 봤을 때 강사로서도 교육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말한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스스로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사 방법, 호감 간의 인사 방법을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 방법 어디죠? 이것은 페이지로는 아니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로 골라와서 그러면 사실 이게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 거죠.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본론의 핵심으로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법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요. 내용엔 내용이 없으면 이 목표는 허우대만 있는 목표. 그러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없죠. 이 교육을 들은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직접 실습도 해보고 일어나서 같이 해보고 서로 해보고 롤플레잉도 해보고 사실 그런 시간까지 넣어야지 본인이 말한 이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강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거를 통해서 강의의 인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할 것인지 또는 호감 간의 인사 방법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를 뭐를 통해서 습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가 그 뭐를 통해가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되면 마지막에 그 목표를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목표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 내가 꼭 전달하고 가겠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틀어주기 전에 그 다음 영상을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멘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이 상황을 먼저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막 대답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면서 그 영상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약간 예고편처럼 강사가 한번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흥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특정 상황이 고려되잖아요. 대상이 있고. 근데 사실은 백화점에서라는 이 단어를 빼면은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 인사라서 그게 좀 아쉬워요. 정말 이 강의가 백화점에서의 매니저들이 듣기에 정말 공감되는 사례가 또 없고 거론된 거라고는 딱 이거 하나 그냥 여기서의 단어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를 위한 강의 자료라고 느끼기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백화점의 사례가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뭐 네 가지 뭐였죠? 했을 때 사실 저도 기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말고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좀 더 게임이나 재미난 요소를 넣어서라도 관계, 친절, 신뢰, 맞이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인사가 그만큼 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다 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결국은 중요성을 통해서 인사하는 호감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거기에 실습까지 넣으면 중요성과 방법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모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정리를 했죠?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표정 근육을 푸는 연습을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저 표정, 뿌듯한 표정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좋은 인사의 표정과 좋지 않은 인사의 표정을 언급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강사님은 근육 발달에만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인사하기. 이런 식으로. 또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기.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으로 인사하게끔. 사실 그렇게 하게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물어보라고요. 어떠셨어요? 저 되게 기분 좋았어요. 또 있지만 저 기분 나빴어요. 인사 받는데 되게 별론데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멘트에 대한 내용은 왜 없어요? 뒤에 멘트 내용을 그냥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붙여라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맞아요. 그건 이거는 띄워놓고만 얘기만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넣어서 내용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 이제 인사가 그래서 왜 중요하고 영업도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초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인사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때 그 아까 말했던 마지막 멘트의 내용을 좀 보충해서 앞부분에 사실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인사 교육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근데 인사를 왜 해야 될까요? 고객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하는 여러분들의 뭐 기분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는 영업이 더 좋아집니다. 사실 그런 사례를 들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도 사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보기에는 너무 지루해.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아까 그 무슨 한원태원 지점장님이잖아요.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멘트나 그분의 사례를 그냥 페이지로 만드는 게 훨씬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불만 고객 한번 가볼까요? 불만 고객.